파도풋에 가기 위해서 라오게 있는 로컬 버스 터미널에 왔습니다. 버스는 존 케넷. 완전 로컬 버스야. 창문도 없고. 아, 창문 있지? 창문 있고 에어컨 없는 버스. 올라가 볼까? 힘들게 힘들게 또 파도풋으로 가고 있어. 그래도 에어컨보다는 훨씬 낫네. 왜냐면 에어컨을 차갑게만 하는 일은 좀 바깥이 잘 보이고 경치 구경도 할 수 있고 꼬마애가 울어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 그냥 워낙 시끄러우니까. 파도풋에 도착했는데 지금 비가 막 오고 있어. 이게 그래서 빨리 비를 피할 곳을 찾아서 뭘 좀 먹고 투어를 할지 말지 생각해 봐야겠어. 아, 비가 나를 반기네. 동네는 좋은 것 같은데 파도풋에 오자마자 비가 나를 반기네. 안녕하세요. Welcome to 파도풋. Where can I buy some food? Food? There. 저 친구가 말하기를 이쪽으로 가면은 현몽제가 나온다는데 비가 와서 못 나가겠다. 날아가겠다, 날아가겠어. 점점 뒷걸음 좀 집에 있어, 바람 때. 앞으로 이겨내야 돼. 숙소에 도착했는데 아직도 비가 오고 있고 숙소는 진짜 이렇게 딱 바다 바로 앞에 비치 리조트. 그래,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변에서 논 적이 없었으니까 이번에 좀 놀아봐야지. 이쁘다는 해변. 여기 되게 호텔 좋은 것 같아. 이거 좀 먹고 생각해봐야지. 졸리다. 날씨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하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.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적어도 죽은 날 가야지. 트라이시클을 타고, 이 트라이시클은 버스 차장 아저씨가 소개시켜 준 거야. 아무튼 그 예쁜 하이웨이와 진란을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. 이 진란이 모기 시작해서 이 라인 따라 쭉쭉쭉쭉 저 바다 건너 좀 오래 계세요. 거기까지 왔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거지 같아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파타파 하이웨이에 왔는데 원래는 여기서 이게 바닷가에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예쁜 다리거든. 이게 원래 여기서 드론도 날리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지금 비가 오고 막 날씨도 아침부터 계속 안 좋고 해서 그냥 사진을 어쩜 찍고 가야겠어. 파도풋 기구 때문에 오고 싶었는데 뭐 뭘 못하겠다. 오늘은 날씨가 완전 거지다 거지. 에이. 오늘은 진짜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일몰도 하나도 안 멋있고 주말 계속 오고 있고 춥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리에서 블로그를 쓰면서 땀메이골이나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려고. 그래도 오늘은 좀 푹 쉴 수 있어서 좋다. 아침에 날씨가 좋을 것 같아서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창문을 보니 비가 오고 있었어. 파도는 어제보다 더 세졌고 여기가 풍력발전소가 되게 많거든. 근데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. 여기는 날씨가 좋은 날이 좀 없는 것 같아. 날씨만 좋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파도풋 경치는 참 좋아. 괜찮아. 여행은 항상 항상 아쉬운 거니까.